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중 한 가지로 상점에 가보시면은 이제 스타파워로 대형 상자와 메가 상자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효율만 따져 봤을 때는 완전 솔직히 뜬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점 들어가면 맨날 보랏빛으로 유혹을 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과연 이 스타포인트로 뽑은 대형 상자와 메가 상자는 일반 상자보다 더 잘 나올지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대형 상자와 메가 상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개 대형 상자가 하나인데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형 상자가 30개, 보석 30개니까 보석 30개면은 2,500원. 그러면 500포인트 정도가 가치가 2,500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현질로서. 아, 근데 500포인트 모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못 얻은 네, 그 스타파워들이 많거든요. 스타포인트 빛으로 척척척 도는 스타포인트 상자감, 과연 스타파워 하나라도 남은 진짜 레전드거든요. 보석으로 산 일반 상자들과 다를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상자부터 오픈할게요. 솔직히 이거 2000포인트 안 지르는 게 저한테 이득이거든요. 바로 오픈 갑니다. 3, 2, 1. 대형 상자 오픈! 하잇! 작았어요. 뭐가 나올까요? 핫! 저기 이게 끝이세요 설마? 아! 아니야, 이 대형 상자는 괴물일 뿐이다. 진짜 본방은 스타포인트 메가 상자예요. 바로 오픈 갑니다. 저리 도원 나와라! 스타파워 무려 1500포인트짜리 일루! 우와! 헐! 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 뿅! 심지어 이거 한 번씩밖에 못 사네요. 실화야? 내 2000포인트 어디 갔어? 뭐지? 이러니? 분명히 내가 아까 봤을 때 4000 얼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결론은 네, 상자는 상자일 뿐 똑같아요. 안 나오는 거. 어쨌든 그 저번에 제가 못 얻었던 부스터 증포 이것도 한번 구입하도록 할게요. 부스터 증포 일로 와. 오케이! 8비트 스타파워 부터 증폭 공격력 부터의 범위가 50% 늘어납니다. 이로써 8비트 말렙 달성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번 팔업 업데이트를 통해 또 밸런스 조정도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 조정이 된 캐릭터들을 한번 플레이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칼인데요, 칼 같은 경우에는 곡괭이 일반 공격의 투사체 속도가 무려 8%가 증가가 됐다고 해요. 이게 나갔다 돌아오는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는 얘기겠죠? 칼도 또 많이 좋아졌겠는데? 그리고 보호 피로에 예, 스타파워 피해량 감소 효과가 증가가 됐고요. 30%에서 40%로. 오케이, 그렇다면 먼저 칼부터 플레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맵 로얄 런웨이거든요. 오! 때마침 좀 약간 탁 트인 맵이라 사거리가 꽤나 긴 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맵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허그라이 칼로 출발! 아, 뿅! 탁탁탁탁탁탁. 자, 지금 현재 제가 스피디스로 스타파워 달리는 상태거든요. 빨라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8% 증가라서 엄청 체감이 될 줄은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칼을 많이 안 써봐서 그런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칼이 문제 있는데? 하이야, 긁어주세요. 파바바바바바. 오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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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첼 행님들, 저 8비트 좀 빨리 좀 너프 좀 해주세요. 이거 저거 밸런스 파괴범이야. 어찌 보면 쉘리 밴드이드보다 더한 놈인 것 같아 저거. 이번엔 좀 더 아무도 못하고 좀 죽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 또 8비트에요. 허이 허이 허이. 아, 저거 먹으러 갔다가 죽습니다. 견제만 해줘야 돼 계속. 오, 무빙. 무빙. 아, 뭐, 무빙. 긁고, 여차는 잡습니다. 잡습니다. 그렇지.
가자! 아우, 이게 안 죽었네. 짤짤이 계속 그거 주다가 견제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야, 무빙 해줘야지. 근데 확실히 뭐 기존같이 느릿, 느릿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로 와, 이리 와요.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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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잉. 오이, 잘 가자 인디어. 헐, 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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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이. 어, 뭐야? 다 빠져주고. 어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 자,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번진 속도가 빨라진 것 같긴 해. 아우, 잡았다, 좋았다, 잡았고. 이거 승리가 잡힌다. 8비트 없으니까 좀 할만하네. 많이 아플 거예요. 그렇지. 한방 묵짓. 아, 묵짓. 아, 묵짓. 묵짓. 아, 묵짓. 헤헤. 일로 와봐. 잠깐만, 저거. 자, 피 채워주고, 확실히 채워주고. 한 방에 잡습니다. 오, 나이스. 싹들이 가요! 시원하게 카트! 자, 다음은 틱인데요. 틱 같은 경우에는 미니 지뢰 폭발 범위가 12% 증가해가지고 이제 오토에임으로 때려버리면은 그 상자도 한 방에 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틱 같은 경우에는 상자가 잘 안 깨져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솔로 쇼다운에서도 쓸만할 것 같은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깨이나 봅시다. 오, 맞네! 터지네. 볼. 아, 볼. 아, 볼. 아하! 좋아. 오? 좋은데? 오케이. 오테임으로 하면은 두 방만에 깹니다. 이제 세 방 다 터져가지고. 개꿀이네. 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상자 깨는 위력이 아주 훌륭해졌습니다. 바이바이바이. 파타! 가자! 또잉, 또잉. 이야, 틱 개좋아졌다. 뭐야? 여긴가? 여기네. 우와, 보세요. 터지는 거 보이시죠? 가자! 이 장비를 정지합니다. 데미지는 세지만 몸이 약하다는 거, 이게 문제네요, 틱은. 그래도 틱은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콜트 한번 알아볼게요. 스피드 부츠 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요, 8%에서 10% 늘었다고 하거든요. 눈에 띄게 조금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와, 빠르다 빠르다. 확실히 빠르다. 이거는 체감이 된다. 어, 양각 잡혔네. 어쩔 거야. 뚱, 뚱, 뚱. 잡아주고, 피 채워준 다음에, 뿌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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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모. 에, 뿌리, 아, 어, 어쭈, 어쭈고, 어쭈고, 어쭈고. 터다다다다다, 빠다! 죽어있네! 궁극기인데 까부고 있어. 이속이 빨라져가지고, 도망치기도 좀 수월한 것 같고, 기동성이 상당히 좋아진 느낌이에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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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8비트 접 적폐. 두두두두둥. 어두두두두두둥. 많이 아프지? 까마귀야? 티밍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죽은 이유는 티밍을 시도했기 때문이야. 티밍 추면. 자, 빨라진 기속으로 좀 더 수월하게. 아, 파! 이게 닿네. 아우. 신발 바꿨다. 새 신발로 바꿨다고. 그냥 스피드 부츠가 아니라 스피드 부츠라고. 일로 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개꿀이. 이거는 먹어줘야죠. 짤!
그렇지. 살짝 아파요. 아프지만 괜찮아. 팀 회복하고. 그거. 자, 다섯 명이거든요. 하이. 하이. 아, 얘 왠지 이거 고춧가루 뿌릴 것 같은데? 그렇지. 응, 안 당해. 딱 보니까 나한테 궁 써가지고 같이 죽을 수 있어요, 또. 어이씨구. 어이씨구. 더블 킬. 싹쓸이. 네. 오, 짜자자자. 제압되었습니다. 아, 레온이었어? 아, 까비. 다이진 거였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네, 스타포인트 상자 한번 까봤는데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또 밸런스 조정을 통해 다양한 브롤러들이, 요번 업데이트는 좀 뭐랄까, 다양한 브롤러들이 전반적으로 상향을 먹은 듯한, 예, 그런 느낌의 업데이트였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